자축원령은 개수가 용신이죠. 원령 용신. 그러면 만약에 개수가 사령을 했다 그러면, 개수가 이제 사령을 했다 그러면 첫 번째 개수가 갑목을 가지고 있어야 지식체계를 확립해요. 지식체계를 세울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기토가 있어야 적합성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전문성 효과라 그래요. 신금을 가지고. 네 번째 이걸 가지고 이제 파급력이라 그러죠. 운용 능력이라 그래요. 활용 능력, 운용 능력, 파급 효과. 이 전문성, 적합성, 개발성, 그 개발력, 요렇게 이제 요걸 이제 전체적으로 요걸 가지고 이제 배합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희신이라고 한다. 희신이란 말은 그 이 환경에, 이 환경에 적합한, 이 환경이 요구하는 적합한 기운들이에요. 이거를 다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건데. 아니 이거 아직 안 외웠어요? 이거 당연히 외워야죠. 안 외웠어요 이거? 초급 때 이거를 다 외워야 되는데. 이거 그냥 딱 보면 0. 몇 초 안에 바로 딱 나와야죠 이게. 아 그거 초급 공부 이거 외우셔야 돼요. 초급에서, 초급 중급에서 이거 외우고 계속 초중고급에서 이거 연습하는 건데. 그걸 외우셔야 그 다음에 이제 활용하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쩌란 말이냐. 나는 신금이 개발하라고 했는데 임수가 아니고 나는 계수가 있어요. 무토가 아니고 기토가 있어요. 뭐 임수가 아니고 또 계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 정화가 아니고 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가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 이걸 일단은 외워야 이걸 기준으로 해서 또 응용을 할 거죠. 똑같은 거 여기서 한자씩 추가된 거죠. 한자씩 그냥 개갑 그다음에 한자 기토라고 하는 전문성 저 적합성 하나 기토에서 전문성 신금 하나 붙었고 거기서 공부하시는데 보면 그냥 이렇게 그냥 마지막에 이걸로 다 돼 있을 거예요. 이걸로 한꺼번에 이건 제일 밑에 걸로 이걸로 다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걸로. 이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 이제 고급반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분해해 놓은 건 이거고 위에 거고 밑에서 지금 이걸로 다 돼 있을 거예요. 밑에 걸로.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순서대로 다 써주세요. 순서대로 다? 네. 시간이 엄청 걸릴 것 같은데? 쭉 쓰시고. 갑목.
괴갑이니까 같아요, 같아. 같은데. 자, 여기도 괴갑. 같죠? 같아요. 기, 괴, 갑. 3번. 기, 신, 괴, 갑. 4번. 기, 신, 무슨 차이일까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다 그러면, 같다 그랬는데, 글자가 같아요. 같은데, 통변의 방, 숫자가, 이제 통변의 방법이 앞에 게 먼저 나와야죠. 여기는 중심이, 갑목이 중심이니까, 교육을 위해서, 내가 교육, 뭔가 교육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여기서는, 자축을 이용해서는, 지식을 습득해서 내가 이제 활용하러 가는 거예요. 교육으로. 그런데 여기서는 교육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뭔가 내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지식 체계를 세우는 거죠. 목적이 먼저 있고 나중에 이제 그 목적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 보니까 감, 이 감목이니까, 감목이 이제 원령 용신이가 여기서 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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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목이 다 들어있잖아. 그렇죠? 감, 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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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목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계수는 뭐예요? 이 계수라고 하는 거는 감목이라고 하는 지식 체계를 위한 준비 능력이죠. 계수잖아요. 계수는 지식은 내가 뭔가 교육 체계를 세우기 위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여기서 지식이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서 이 자축원령에서도 나눠져요. 또 자중의 계수의 지식과 축중의 계수의 지식이 또 나눠져요. 나중에 자중계수, 축중계수, 진중계수, 계수가 세 개가 있는데 그 계수의 쓰임이 각기 다르다라고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이 분야를 이제 이 계수와 갑목인 이 분야를 수생목 분야라고 그러잖아요. 수생목 분야. 수생목 분야. 그러면 이 분야는 을목이 만약에 묘진 원령이다 그러면 을목이 원령 용신이고 만약에 을목이 또 여기서 사령 용신이다 그러면 나는 을목이라고 하는 일을 하라고 나는 타고났어요. 그럼 을목이라고 하는 게 그냥 여기서 행정 그러고 한마디만 이렇게 써놨지만은 이 행정은 너무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이게 넓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건 이제 소통 능력이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적용 능력이다. 적재적소의 사람을 쓰는 능력이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자꾸 확대돼 나갈 거예요. 그 을목이 행정 능력이 개발이 되려면 제1희신 병화가 있어야 돼요. 제2희신 무토가 있어야 되고요. 제3희신 이렇게 이제 바뀌었죠. 요건 다 똑같아요. 여기서 요거는 이제 똑같아요. 이제
개발, 잠재력이 개발되었나? 개발력, 적합 능력, 전문성 능력, 활용 능력. 여기에선 이거를 적, 뭐, 이렇게, 활용 능력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이걸 가지고는 이게 이제 원원 유장이라 그래가지고, 원원 유장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속성을 나타내요. 지속성.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지속성을 나타내죠.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으로 오랫동안이 있고, 거리로 멀리라는 의미가 있고, 개수로 많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또 구분을 이제 하셔야 되고. 여기서는 이제, 자, 을목은 보세요. 을목은 항상, 이 을목은 행정 능력으로 했지만, 이쪽 구역은 전체적으로 활용 구역이에요. 활용. 활용을 하는 구역이고, 이쪽은, 준비하는 능력이에요. 준비구역, 준비를 하는 구역, 여기는 활용하는 구역, 쓰는 구역이에요. 쓰는 구역. 을병은 쓰는 모습이고, 이렇게 계획합은 준비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 합쳐서 지식체계라 그래요. 지식체계를 이제 성립했다. 하나로 따지면 지식, 또 하나로 따지면 교육인데 합치게 되면 지식체계가 되는 거고, 지식체계를 세웠으면 가서 써야 되죠. 활용해야 되죠. 그 을병은 활용하는 구역이에요. 활용하는 구역인데, 이제 활용을 하려면은 먼저 그 환경에 맞아야 되고, 그렇죠? 활용을 하려면은 그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활용을 하려면은 수원이 있어서, 원론유정이란 수원이 있어서 오랫동안 몇백 년, 몇십 리, 몇천리,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랫동안이라는 것 속에는 멀리라는 개념도 있고, 시간적 오래도 있고, 개수의 많이도 있어요.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제 것들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병화도 똑같아요. 병화도 이게 똑같은데, 단지 먼저 이거는 이제 교류라고 하지만, 이 교류는 뭐냐 그러면 조직을 운영하는 거예요. 조직 운영, 운영 체계라 그래요. 여기를 경영 체계라 그러고 여기를 운영 체계라 그래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먼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나는 소통 능력을 배운다, 교류 능력을 배운다, 행정을 배운다라고 하는데, 뭐를 하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즉,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간관계, 상대적 평가, 을목이라고 하는 이제 그 활용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건 또 역시 환경에 맞아야 돼요. 왜 환경에 맞아야 되나 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계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이제 절대평가 구역이에요. 절대평가 구역이라면 여기는 상대평가 구역이에요. 상대평가 구역이니까 당연히 무토로다가 상대에 맞추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여기는 계갑은 내가 잘하면 되지만은, 을병은 경쟁자보다 잘해야 돼. 상대보다 잘해야 돼. 항상 을목의 목적은 병화라고 하는 이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소통 능력이에요. 활용 능력. 갑목은 절대평가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갑목은 개수로
지식을 습득해야 돼요. 그 개수가 없으면 갑목은 뭐가 돼요? 이게 안 되죠. 개발이 안 되죠. 을목은 병화가 없으면 잠재력이 개발이 안 돼요. 먼저 잠재력이 1차적으로 개발이 됐으면, 잠재력이 1차적으로 개발이 됐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써요. 이거는 이게 없으면은 없는 것만큼 어려울 뿐이지 일단은 바뀌지, 잘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안 돼 있으면 이거는 이제 바뀌어야 돼요.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직업이 이제 바뀌게 돼 있어요. 이거 같은 거예요. 이게 같은데 순서가 병화가 우선이냐 을목이 우선이냐, 이쪽도 갑목이 우선이냐 계수가 우선이냐, 그 순서만 있지 똑같아요. 아, 여기에서 달라진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요 경금은 묘진월령에는 수원으로 있고 사오월령에서는 요 경금이 앞으로 와야 돼요. 요게 없어지고 사오월령은 경금이 앞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 파급 효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묘진월령과 사오월령의 경금의 위치가 달라요. 묘진월령에는 수원의 역할을 해야 되고 사오월령에는 번식의 효과, 결실이 나와야 돼요. 이때는 그래야 미래에 오랫동안 쓸 수 있는 파급 효과가 돼요. 이것도 지금 유술, 이게 지금 유술월령이라고 했는데 유술월령도 이게 지금 잘못됐어요. 뭐 잘못됐나 그러면 갑목이 원래 이거는 뒤에가 붙어야 돼요. 갑목이 해자월령하고 이게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건 해자월령이 앞에가 갑목이 여기 붙어야 돼. 내가 지금 이거를 갑목을 잘못 썼어. 원래 갑목이 여기 있어야 돼. 유술월령은 해자월령은 여기 있어야 돼. 똑같은데 왜 목적이 여기서는 유술월령은 여기에 붙어야 돼. 여기에 붙어야 전문성 효과가 되는 거예요. 일단 수원이 붙으면 전문성 효과라고 봐야 되고 앞쪽에 붙어야 이게 이제 운영 능력 파급 효과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요거 똑같고 여기도 이제 똑같으니까 요거만 하면 되겠네. 그렇죠? 여기는 목생화고요. 목생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활용구역이고 여기는 준비구역이에요. 준비구역. 정경은 정화가 사령이다 라고 했을 때는 먼저 정경이 1번 이렇게 돼야 개발이 되죠. 2번 정기경 3번 을정기경 4번 을정기경임 이렇게 되죠. 이거를 이제 재련이라 그러죠. 화극금 재련
상품 연구 개발을 해서 연구 개발을 하는데 뭐를 해요? 산업 그러니까 뭔가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에요. 이 연구 개발 속에는 나중에 이게 기술이다, 과학이다,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막 들어가죠. 여기에 또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냐면 금융도 나중에 들어가요. 금융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쭉 들어가죠. 요거는 홍로라고 하죠. 홍로. 홍로라 용광로란 뜻이에요. 정화의 열기가 이제 이 토에다가 이렇게 저 기토라고 하는 난로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와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능력이라 그래요. 능력. 무슨 능력? 나에게 맞는 적합 자기에게 적합한 능력이 이걸 홍로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적합력이라고 해요. 적합력. 요거는 인화라고 하죠. 인화. 그래서 요거는 전문성 효과. 요거는 도세라고 해서 파급 효과. 운용 능력이야, 이거는. 경금이라면은, 생산을 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 되는 거죠. 경금이 이제 여기는 이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생산을 하기 위한 연구 개발. 목적이 먼저 들어가요. 여기도 이 구역이 다 쓰셨죠? 화생토생금 구역. 다른 말로 화극금 구역이라 그래요. 여기도 준비 구역이에요. 여기는 신임 이 구역은 금생수 구역이죠. 금생수 구역. 여기도 이제 활용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준비구역, 활용구역, 준비구역, 활용구역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기토가 들어있는 곳은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부 준비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뭔가를 만드는 구역이죠. 무토가 들어있는 곳은 활용하고 팔고 그렇죠? 경영하고 무토는 쓰는 구역 쉽게 얘기하면 활용하는 거, 기토는 준비하는 거, 정화계수는 준비하는 거, 병화행수는 활용하는 거, 갑목경금은 준비하는 거, 을목신금은 쓰는 거. 그게 다 짝이에요. 정경혜죠. 그러면 경은 그 임수가 또 앞으로 가는 겁니까? 예, 임수가 제일 뒤로 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는 거죠. 정화가 아까 맨 뒤에 있었는데. 여기는 정경이잖아요. 경금구역도 똑같아요. 경금이 정경이 1번, 두 번째 정기경 2번, 3번이 을정 을정 기경 기경 4번이 을정 기경 임 그럼 정화는 이미 앞으로 가는 거고 어디 가요? 지금 그거는 경금 얘기잖아요. 아, 이건 경금 정화도 똑같죠. 그러니까 임수가 똑같아요. 아 이거 거기는 똑같아요. 이건 정계도 다 만드는 구역이고 활용하는 구역은 이제 앞에 이거는 여기에서만 바뀌죠. 활용하는 구역에서만 여기서 경금의 위치가 바뀌고, 요 갑목의 위치가 바뀌는 거죠.
이 임수는 뭐냐 그러면 시장을 염두에 뒀다는 얘기세요. 시장을 염두에 뒀다. 인정받다. 임수가 없으면 인정을 받지 못해요. 즉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격화가 안 됐다는 얘기세요. 무자격자 이러면 돼요. 이 생산능력이죠. 생산능력, 가공능력, 뭔가를 만드는 능력. 사주에 임수가 없으면 운에서도 안 오고 그러면 자기가 가서 공부해도 자격을 아니죠. 못 따는 겁니까? 아니죠. 공부를 못 합니까? 동업. 활용을 같이 해야죠. 공업하면. 예. 아니면 광고하면 되죠. 내가 광고 효과가 없으면 신문 광고 내고 내가 광고를 하면 되지. 그건 나중에 이제 그 유용기신이라 그래서 그것도 없었을 때 없을 때 활용하는 법이 또 나와요. 없다고 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없으면 같이 쓰면 되지. 내가 못하는 거를 저 사람이 못하는 거 내가 해주면 되고 내가 못하는 거 저 사람이 나 도와주면 되고 안 되면은 유료로 하면 되고 아니면 동업으로 하면 되고 아니면 빌려오면 되고 차용하면 되고 내가 임수가 없으면은 술집을 한다. 그러면 저 예쁜 아가씨들 세워갖고 팔면 되고 그게 임수잖아요. 그게 이제 유용지신이라 그래. 그 나중에 이제 그거는 통별할 때 필요한 거야. 당신은 이런 만드는 참 기술은 참 좋은데 당신의 실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요. 그러면 이제 홍보를 하십시오. 광고를 하십시오. 날라리 같은 직원을 쓰십시오. 영업가를 보강하십시오. 홍보 광고 쪽을 더 보강하십시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줘야죠. 이쪽이 부족하면 기술자 들이라 그래야지.